안녕하세요. 책 리뷰어 리나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한동일의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공부법이나 이제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 그 로마법 수업 요 책을 읽었을 때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가톨릭 신앙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자분에 대한 걸잘 몰랐지만,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이 한동일 변호사님, 신부님, 교수님에 대한, 책을 알게 되었는데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이번 신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역시나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관한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 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서잖아요. 그런 지식을 전달하진 않는 근데 이 공부법이라는 이 책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삶의 철학, 깊이 공부를 왜 하는지 아니면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생 공부라고 할 수도 있는 인생 철학에 관한 내용이 이 책에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지진한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도 힘듦이 오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뭐 남들이 다 공부를 해야 하는 나도 공부해야 하는 뭐 수능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공부 이외에도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준비하는 이 길에 끝이 있기나 할까? 이 터널의 끝이 있기나 할까?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인생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분명히 지금 가고 있는 터널의 끝은 있고, 그 터널 끝에 행복감을 맞기 위해선 끊임없이 나의 자아성찰도 겸손한 자세, 자아성찰, 그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그런 사람만이 그 터널을 마침내 지날 수 있다는 것. 내 주변에도 지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본인이 원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리 잘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고 싶고, 근데 그게 현실에서 되지 않았을 때 성적에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한동일 교수님의 전 스승님은 어떤 식으로 이 제자를 또 돌봐줬는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봐줬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교사가 되려거나 선생님이 되려는 분들에게도 읽으면 정말 좋은 교수법으로 한 사람 한 분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중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서인데 도서관에는 뿐만 아니라 내 개인 서재에 있으면 좋을 그냥 그런 대중서는 또 아닌 깊이 있는 공부나 나중에 내 자식이나 아니면 그렇게 내 친구들에게 읽어보라고 힘을 주고 좀 지지를 해주고 싶은 응원해주고 싶은 그럴 때 선물하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한동일의 공부법이었습니다.